권희 씨의 정보 공작에 빠진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계속 진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권희 씨의 정보보다 앞질러 갓도어 부대가 부산포에 도착하게 되자 급기야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잡아올리게 됐다. 1597년 3월 4일 의금부로 압송된 이순신은 윤근수의 쥐조 아래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고했던 이순신의 일생을 찾아가보자. 당신은 남부성 천동, 네, 지금은 서울시 중구 초동 바로 명복정 앞에 위치한 이 자리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신화는 시작됩니다. 같은 남산골 이순신의 집터와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이곳은 현재 대한극장 앞 부근 대로변에 위치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터입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의 형 이효신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소년 이순신은 흥망과 학식을 갖춘 유성룡을 가깝게 잘 따랐던 관계로 어려서부터 유성룡과 이순신의 친교는 돈독해집니다. 어린 시절 가세가 어려웠던 순신은 아산에 위치한 외갓댁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소년기와 청년기의 꿈 많은 시절을 이곳 아산에서 보내게 된다. 이때 순신의 이웃에는 전직 현감을 지낸 방진이 살고 있었고 청년 순신을 예사롭지 않게 본 방진은 자신의 딸과 정혼시키게 된다. 이후 순신은 무예에 능했던 방진의 영향을 받아 무관이 될 것을 결심, 본격적인 무예 연마를 하게 되고 31살이 되던 1576년에 4등의 성적으로 무과에 급제하게 된다. 이순신은 함경도 백두산 아래 위치한 오지인 동구비보로 발령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순신의 관직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강직한 성격의 이순신은 상급자의 부정에 항의하다 파면되기도 했고 42살에 부임했던 녹둔도에서는 상관인 이일의 모함으로 한 차례 백의종군하기도 했다. 이후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어릴 적부터 친교가 돈독했던 서해 유성룡의 적극적인 천거에 의해 무려 6계급이나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 끝에 일약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1차 옥포해전의 첫 승리로부터 한산대첩에 이르는 각 해전에서의 큰 승리가 인정돼 이순신은 삼도 수군통제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연이은 승전으로 왜군의 서해안 진출을 차단, 수로를 통한 왜군의 북상을 좌절시켰던 이순신은 외장 권희 씨의 공작으로 뜻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순신은 의금부에 압송된 지 8일 후 모진 고문 끝에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고 조정에서는 이순신 구명운동이 때맞춰 전개됨과 함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된다. 일찍이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은 수차례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이순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일개 부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파인 윤도수는 전란을 끝낼 호기를 놓치고 왕명을 시행하지 않은 이순신을 처형시킬 것을 계속 주장한다. 다스려야 할 줄 아옵니다. 신은 어릴 때부터 순신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는 충용하고 재량이 있는 자로서 절대 국법을 어길 자가 아니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이 오를 줄로 아옵니다. 죄만을 주장치 말고 다시 의논토록 하라. 안공하옵니다, 전하. 이러한 때
때마침 올라온 판중추부사 정탁의 상소는 그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사의 일이란 보통 사람으로서는 추측치 못하는 것이온즉 순신이 나아가 싸우지 않는 데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후의를 생각하시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고초가 얼마나 심하셨는지요? 할머님은 안녕하시냐? 예. 모두들 평안하겠지. 어린 네가 고초가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의 고초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어서 가자. 의금부에서는 계속하여 이순신의 처형을 건의했으나 선조는 왕명을 내려 처형을 면하게 하는 대신 백의종군 할 것을 지시한다. 백의종군이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목숨을 건지는 대신 죄인의 신분으로 종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 중 두 번째 맞는 백의종군이었다. 이후 금부도사의 호위를 받으며 부임지인 초계까지 압송되게 되는데 남행길에 오른 지 5일 뒤 고향인 아산 백암리에 이르게 된다. 이순신의 마음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연로하신 어머님 변씨에 대한 걱정이었다. 전라좌수영에 있을 당시에는 가까이 모시고 가끔씩이나마 문안을 드릴 수가 있었으나 한성으로 압송된 뒤에는 통 어머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남행길에 오르고 있을 때 이순신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바로 어머님의 임종 소식이었다. 아들이 의금부로 압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끝에 서둘러 한성으로 향하다 배 안에서 그만 운명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두 형과 아우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님을 모실 자식이라곤 이순신 자신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변방으로 전쟁터로 계속 옮겨다녀야 했던 그로서는 늘 걱정만 할 뿐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다. 지금 또다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의 장례조차 치러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어서 떠나시지요. 어서요. 그는 당시의 심정을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남겨두고 있다. 충성을 다하렸더니 죄가 이미 이르렀고 효성을 바치려건만 어버이마저 가버렸네. 이제야 어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런가. 마을을 돌아보니 가슴은 찢어지고 퍼붓는 빗속에 금오랑은 길재촉하네.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둠에 있을꼬. 흰 상복 위에 패기, 머리에 쓴 삿갓, 백의종군 중인 죄인에다 부모의 상까지 당한 불효자 이순신은 이제 하늘을 바로 볼 수 없는 이중의 죄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옷차림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때문에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이순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께서 밭에 갈고 계십니다. 이제는 장군이 아니죠.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은 그 당시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자신의 후임자 원균 장군 밑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원균 장군과의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던 도원수 권율 장군께서 이순신이 원균 장군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자기 밑에서 밭을 갈게 하는 일을 맡기는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7월 17일까지 백의종군하게 되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지도를 잘 그렸다고 한다. 종군 중에 난중일기를 보면 도 채찰사 이원익의 부탁으로 경상 우도연해 안의 해도를 직접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이 임진전란 중 해상의 주도권을 장악한 채 그 명성을 떨쳤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형지물에 밝았던 결과였다.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이 있다. 이순신이 즐겨 점을 쳤다는 사실인데 난중일기를 보면 그날의 일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점을 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의 점이란 장수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치 태극기같이 보이는 팔괘 방위도는 중국의 주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순신이 생년월일시와 이날의 일시를 따져 집어올리는 것은 산대라는 것으로 팔괘 방위도에 올려져 점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산대의 방향은 332. 역술서의 332 부분을 보자. 이순신은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다. 한편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의 결렬과 동시에 왜군의 재정비가 완료되자 1597년 3월부터 왜군은 본격적인 정유년 재침을 개시. 6월 하순에는 이미 거제도, 안골포, 부산 등지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고 휴전 국면은 새로운 전란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정비된 왜군 수군의 주력 함대가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 수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한산도에 있던 원균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경쟁관계에 있던 이순신을 밀어내고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에 오른 원균은 자신이라면 부산의 적들을 능히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장계를 조정에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수전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했던 그도 이제서야 왜 이순신이 부산으로 출전하지 못했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바다와 수전을 알지 못하는 조정에서는 계속 부산에 적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어쩔 수 없이 안골포의 왜군을 공격해봤지만 우롱만 당한 채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원균의 태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이가 있었는데 바로 원균의 직속 상관인 권율이었다. 당장 원균을 불러들이라! 일찍이 이순신과 함께 유성룡에 의해 천거됐던 권율은 부하인 이순신의 연이은 승전의 도움으로 승진을 거듭 도원수의 자리에 오른다. 이러한 권율에게 이순신을 밀어내고 통제사의 자리에 오른 원균이 좋게 보일 리 없다. 통제사 원균, 현신이요. 통제사, 온 조야가 장군이 부산으로 진격해서 왜군을 무찌러 줄 것을 바라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출격치 않고 있으면 어인 까닭이오. 전일에 이순신이 부산 출격이 불가함을 주장했을 때 공은 부산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치 않았소. 그래서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고 공을 통제사에 앉혔는데 이제 와서 어이 말씀이 없소. 말씀이 가십니다. 이 원균은 이 나라 수군을 모두 맡고 있는 장수월치다. 수군의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으씨, 그래 저... 여봐라! 저자를 매우 쳐라! 공께서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알아입니다! 아무리 원균이 부하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직 통제사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권장을 맞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말리지 마라.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이 나라 수군을 모두 맡고 있는 이 원균에게 권장을 치다니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니라. 아버님, 고생하시옵소서. 전란 중이오라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수군이 아버님의 두 손에 달려있사옵니다. 부디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봐라! 소리! 소리들 가져오라! 당장 원규를 출동시키라! 아버님, 아니려옵니다. 적의 세력이 이전과는 달리 엄청나다 하옵니다. 적의 수가 많고 적음이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느니라. 아버님, 이번 적의 세력을 보면 실산 없는 전투이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니라. 오직 죽음으로서 싸울 뿐이다. 결국 원균은 한산도를 출발, 안골포와 부산포를 향해 출항을 서두르게 된다. 아버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사옵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꼭 나가시오만 하옵니까? 하늘이 순리를 돕지 아니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어제 길심송국에 있을 뿐. 항진하라! 항진하라! 이엇기든 부하 장수들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원균은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출정을 강행한다. 세척의 거북선을 포함한 4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 조선 수군이 총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부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해안 곳곳의 외성들로 인해 야간 항해 중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파도와 싸우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사이 병사들은 지치고 노를 잡은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한산도를 떠난 지 열흘 후 조선 함대는 거제도 동북단 칠천량 입구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그런데 야심한 시각, 정박해 있는 조선 함대를 향해서 외선 두 척이 몰래 다가온다. 이곳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다. 왜군은 조선 함대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야밤에 척후병을 보낸 것이다. 왜군들은 판옥선 위에 올라 조선군의 상황을 염탐하며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니지만 고된 항해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왜군들은 판옥선에 불을 놓은 채 도망을 간다. 불을 끄고 장병들 진정시키도록 하라. 내일 아침 일찍 출항하겠다. 이것은 원균의 실수였다. 이 불은 조선 함대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였고 불을 보고 왜군들은 사방에서 포위하며 몰려오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사방은 이미 외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함정이었구나. 공격 준비! 진격하라! 그러나 진격하라! 공격을 알리는 원균의 함성은 이미 불길 속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의 전술인 하객진 전술을 역이용하여 총포 사격을 하고 있었고, 한옥선 위에서는 처절한 저항을 벌이지만 이미 왜군에게 기세를 제압당한 채 하나둘 쓰러져 간다. 그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협하며 위용을 자랑하던 조선 함대는 7천량 해상에서 저항다운 저항을 해보지 못한 채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왜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북선도 모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2만 수군이 전몰당한 7천량 해전은 조선 함대가 당한 최초 최대의 패전이었다. 무트로 몸을 피했던 원균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전란중 수차례 각종 해전에 참여하여 이순신과 경쟁을 벌였던 그는 오늘날 역사 속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원균 또한 국난 앞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던 용장이었다. 7년 전란이 끝났을 때 조정에서는 전공을 논하게 되는데 당시 선조가 내린 교지를 보면 원균도 이순신 권율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제수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수군의 괴멸로 전라도로 향한 해로를 확보한 왜군은 정유년 침공을 보다 본격화하는데 권희씨가 이끄는 우군은 전주로, 가토가 이끄는 좌군은 남원을 지나 직산으로 향한다. 7천량 해전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이항복의 진언으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한다. 얼마 전 경의 직책을 갖고 죄를 씌워 백의 종군 터록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치모가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 이순신은 이곳에서 사람의 일이니 괴념지 말라는 선조의 복직 교서를 받고 임지로 향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수중에는 이곳저곳에서 모은 전함 12척뿐. 이때 조정에서는 아까운 장수마저 잃어버릴 것을 염려 해상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이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이길 수 있겠나이다. 이순신은 서해 진출의 길목인 명량을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다. 명량 앞바다. 조선의 여러 물길 중에서도 가장 물살이 빠른 곳. 마치 급류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음소리 같다고 해서 명량, 우는 바다라고 불려졌다. 하루에 네 번씩 조류가 바뀌는 명량은 왜군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왜냐하면 이곳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한성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를 앞둔 이순신은 초조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전선 12척분. 거기에 군사들마저 피난민 대열에서 끌어모은 오합지졸이었다.
더욱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병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명도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야. 너희 여러 장병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망정 결코 용납치 않겠다. 알겠느냐? 예! 1597년 9월 16일 왜군은 13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어란진을 떠나 명량을 향해 몰려오고 이순신 함대도 양도를 떠나 명량 입구를 향해 항해하여 일전 태세를 갖춘다. 한옥선을 휘어감는 명량의 거센 역류를 받으며 죽기로 싸울 결의를 하는데 맞은편에서 순료를 타고 명량 해협으로 들어서는 왜군 선단의 모습이 보인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진격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조선 함대는 북소리를 타고 순조롭게 해협 안으로 들어서는 외선단을 막아선다. 외선 또한 맹렬한 기세로 다가든다. 신기전을 올려라! 공격을 알리는 신기전이 불 뿜고 명량 대해전은 시작된다. 전차 총통 발사! 전차 총통 발사! 쏘아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쏘아라! 계속 쏘아라! 저기 비록 많다 해도 바로 우리 배에 덤벼들지는 못할 것이니 조금 더 포기하지 말고 조총뿐이었던 외선에서도 이번에는 함포 공격이 있었지만 위력은 약했다. 잠시 동요하던 병사들은 이순신의 동료로 계속 싸운다. 진짜 총총 발사! 실천량에서 모든 함포가 수장된 후 급히 만들어진 포였지만 조선의 함포는 또 한 번 그 위력을 발휘한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싸우기를 3시간. 갑자기 명량의 거센 조류가 소용돌이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순간 조선 함대는 해협의 소용돌이 속을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고 명량의 급류가 외선을 향해 몰아치자 외선들은 전진도 후퇴도 못한 채 부딪히고 깨어져 격파돼 나간다. 이순신은 이 해전에서 명량의 조류를 이용하여 12척의 전함으로 외선 31척을 격파시킨 것이다. 또 한 번 이순신의 신화가 이룩되는 순간이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왜군은 6천여 명의 병사를 잃은 채 후퇴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한때 열리는 듯 했던 서해의 물길은 다시 닫히고 명량을 지나 한성을 재침입하려던 왜군의 북상 계획은 좌절된다. 명량 해전의 대승첩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된 지 꼭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정유 재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 그런데 명량 해전의 참패에 대한 보복으로 왜군들은 아산에 있던 이순신의 본가를 습격, 셋째 아들 면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어찌 네가 이 애비 때문에 죽는단 말이냐? 이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하인의 방을 빌어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한다. 면아, 면아. 한편 왜군의 정유년 재침과 함께 명군의 출병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명황제의 비밀 칙령이 있었는데 양전 음화, 양초 음무,
겉으로는 싸우나 속으로는 화의하고 겉으로는 죽이나 속으로는 달랜다는 것이었다. 명량 해전에 연이어 계속된 패배로 왜군은 북진을 포기한 채 남해안 일대로 철수, 외성을 쌓고 장기 농성전으로 들어간다. 이에 갓도어는 울산에서, 심하진은 사천에서, 고니시의 부대는 순천에서 각각 주둔하게 된다. 해주해온 우군대장 고니시는 이곳 전남 승주군 해령면 신성리로 들어와 외성을 쌓기 시작. 1년에 걸친 외롭고도 긴 고통스런 수비전에 들어간다. 외교성은 임진왜란이 종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니시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좌군을 이끄는 갓도어는 울산 서생포에 도착. 만 6천명의 민간인을 동원 인근의 돌을 가져다 성을 쌓게 하는데, 조선인의 피로써 만들어진 이 외성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이 보존돼 있을 만큼 견고하다. 그러나 성이 완성될 무렵 조명 연합군으로부터 완전 포위 공격을 받게 되고, 당시 우물이 없었던 이곳에서 식량 보급마저 차단된 채 고전하게 된다. 종전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도요토미의 죽음이었다. 모시 와시가 신다라 이곳모 하야쿠 조선から 撤退시로. 전하는 얘기로는 조선이 일본으로 쳐들어올까 두렵다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후 그의 시신은 죽음을 숨기려는 도쿠가와에 의해 소금에 절여지는 순환을 당하게 된다. 신성리 외교상. 전란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퇴각해온 고니시는 이곳 외교성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채 궁지에 몰린다. 당시 외교성 안에는 13,000의 외군 병력과 민간인을 포함한 조선군과 명군 포로들, 그리고 곳곳에서 끌려온 조선 여자들이 7년 전란의 마지막 무대가 될 이곳 외교성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 무렵 외교성에도 도요토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조명 연합국의 공격이었다. 신성리 외교성을 에워싸고 육지에서는 권율과 유정이, 바다에서는 이순신과 진린이 각각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1598년 9월 15일 도요토미의 죽음으로 외교성의 고니시가 철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명도독 진린과 연합함대를 형성 외교성으로 향한다. 순천에 있던 명제독 유정과 권율의 병력이 수륙 합동작전으로 외교성의 고니시를 섬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육군은 유정과 권율의 부대를 합하여 3만 6천여 명, 수군은 진린과 이순신의 부대를 합쳐 1만 5천여 명. 당시 외교성 안에는 부상자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왜군 1만 3천여 명. 고니시는 또 한 번 궁지에 몰리게 된다. 외교성 앞바다. 드디어 이순신과 진린의 함대가 그 모습을 나타내며 성을 포위해오고, 육지에서는 권율과 유정의 대군이 외교성을 에워싸고
포위해 들어온다. 권희씨의 진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순신과 진린의 조명연합군은 외교성을 향해 총통발사를 시작한다. 외교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외군들은 연이은 조명연합군의 함포공격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간다. 결국 외장 고니시의 거처인 천수각에까지 함포는 날아들고 이에 궁지에 빠진 고니시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각종 작전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정에 대한 뇌물 공세. 조선을 위해 싸울 의사가 별로 없던 유정을 회유하여 퇴로를 열려는 작전이었다. 민모 센소 하였고에 홍보군이 가리다 갔대 이르노데 가노나 사꾸또 어머 다리가 찌가 애니 있고 와탁시가 이때 마이리마스. 요시 대화 쇼궁이 오네가이시오 가나라스 약속고 뭐라떼 구르요우니 당시의 뇌물이란 돼지 두 마리에 술 두 통. 고니시와 13,000 왜군의 운명을 결정지을 뇌물치고는 참으로 소박했었다. 이외에도 철수할 때 모든 무기와 부상자를 두고 갈 테니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는 밀약이 들어있었다. 이에 만족한 유정은 화친을 허락하고 고니시는 선발대로 10여 척의 배를 외교성 앞에 있는 장도까지 보내지만 이순신 함대에 쫓겨 되돌아오고 만다. 그래요 유정 대덕군이 스타에로 뭐있지도 와래와래요 담아서 또 시다도끼와 소르덕군의 유정로 군타이도 다다지가이 쇼보여 죽게르또 주다예요. 권인신은 보복으로 명군포로 두 명의 팔을 잘라 유정에게 보낸다. 팅즈 난구 자이로상초회 화이상도스 니아오 젤린투드 권희실은 또다시 명수군도독 진린을 회유하기 위해 각종 뇌물을 보내게 되고 이에 넘어간 진린은 이순신을 찾아와 권희실의 퇴로를 열어줄 것을 제의하게 되는데 장화수, 只要你把 퇴로 양가的话 他会无声无息的 퇴회 你放了他们怎么样? 아니에요 귀국 황제께서 대군을 보내신 것은 적을 무찌르라고 보낸 것이었을 것이오. 어찌 이제 와서 적들과 화친을 허락하려 한단 말이오. 그러시고도 대국의 장수라 할 수 있겠소이까? 주커, 这把刀是我们皇帝赐给我的。如果违反我的命令，我就拿这把刀杀了你。 한 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오. 그러나 난 이 나라 장수로서 적대를 그대로 놓아버릴 수는 없소이다. 이순신 장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참혹한 7년 전란으로 이 땅을 유린한 적에게 양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오대아레바 치사이운의 이새끼답게요 다사세대에 혹시 배한척은 무엇을 쓰려는 것이었을까요? 뇌물을 통한 후퇴작전이 실패하자 고니시 육기낙관은 마지막으로 배한척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게 이릅니다. 하하, 나 매우 원티. 그러나 이것은 바로 고니시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배는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 선단에게 연락을 취하러 가는 통신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몰랐던 진리는 그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장군님, 배 한 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군에게 명한다. 속히 출동 준비를 하되 화물을 하도록 하라. 1598년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전군에 진격 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물안 야간 이동 시 병사들이 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물렸던 작은 막대기로 일종의 방음장치였다. 적에게 함대 이동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소리가 나는 모든 악기들을 한 곳에 모아둔 채 이순신은 대장기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손을 씻은 후 하늘을 향해 축원을 올린다. 하늘이시여, 저 외적들만 묻힐 수 있다면 죽어도 원이 없사오니 부디 도와주소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왜군들은 죽어도 보낼 수 없는 원수였다. 마지막으로 저 왜군들만 쳐보실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 함대는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의 100여 척을 포함 200여 척. 이순신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해 외교성을 맡고 있던 유도를 떠나 노량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권희씨의 연락을 받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외선 500여 척도 노량 해협을 향해 몰려온다. 드디어 노량 해협 서북쪽에서 이순신과 진린의 조명연합군과 마주치게 되고 11월의 밝은 달빛 아래서 임진왜란 7년의 최후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이다. 이순신 함대는 결전을 위한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적선 출현을 알리는 신기전이 올랐다. 이 전투는 기차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왜군들은 외장 권희씨를 구출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순신 또한 7년간 조선을 유린했던 왜군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투에 참가한 수군들은 일찍이 칠천량에서 왜군에 의해 몰살당한 조선 수군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었던 것이다. 전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이순신은 7년간 해상전투에서 피해왔던 백병전까지 끝내 버리게 된다. 임진왜란 중 최초이자 최후로 벌어졌던 이 야간 해상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외선 500여 척 중 450여 척을 격파시키고 왜군 만여 명을 수장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되나 목숨을 건 결전으로 아군 측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치열하게 벌어진 이날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 총대장 진린 제독의 배가
왜군 선단에 투입된 것을 보고 구하러 달려가는데, 이날 조선의 영웅 임진왜란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마침내 운명의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린 장군의 배가 위험하다! 항진하라! 이순신의 죽음,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항의하라! 진격하라! 군장 우리 좋다! 군장 우리 좋다! 군장 우리 좋다! 이순신은 명도독 진린을 구하려고 조총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게 되고, 진격 도중 부관인 송일입이 총탄에 맞자 이를 보고 달려가다 피탄되었다는 설. 이래라! 그리고 제2설. 진린을 구하려고 진격 도중 직접 북을 치며 앞에서 독전하다 피탄되었다는 설. 진장군이 위험하다! 항의하라! 항의하라! 진격하라! 진격하라! 제3설. 임란이 끝난 뒤 35년 후 노량대처 비문을 쓴 이민서 공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으로, 장수가 갑옷을 벗고 싸움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이순신이 이날 갑옷을 벗은 전립차림으로 나갔다 피탄되었다는 설. 제4설. 최근에 등장하는 학설로 이순신이 이날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사실은 살아남아서 은둔했을 것이라는 설. 이것은 그가 죽은 지 80일 후에야 장례가 치루어졌고 15년 뒤 이유 없이 그의 산소를 600m 떨어진 곳으로 이장했다는 데서 나온 추측이다.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유명을 달리하게 했던 노량해전의 관음포. 이순신 장군의 죽음.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분의 죽음에 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으며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할 것입니다. 노량해전이 끝난 다음 날, 이순신의 함대가 노량으로 떠난 사이 문희신은 명제독 유정에게 모든 전리품과 부상병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외교성을 빠져나와 본국으로 도망침으로써 6년 7개월 12일간 계속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된다. 그로부터 4일 뒤 명제독 유정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빈 외교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고니시가 남기고 간 왜군 부상병의 머리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머리까지 무참히 베어 왜군 병사로 둔갑시켜 공을 만들어 사로 대첩이라 하여 명황제에게 보고하게 된다.
7년 전란은 일본의 패주로 끝났다. 그러나 전란이 남긴 후유증은 침략을 받았던 조선, 침략자인 일본, 그리고 원정군인 명나라, 동북아시아 3국의 정치 사회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은 농업 생산 기반과 사회 시설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약탈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높아져 전후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됐고 의병을 일으키고 지휘했던 사림 세력이 새로운 지도 세력으로 부상했다. 전란 속에서도 민중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던 것이다. 원정군으로 참전했던 명나라는 그 세력이 약화돼 여진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은 무모한 전쟁에 책임을 묻는 격렬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정권의 교체를 가져온다. 400년 전에 치러졌던 임진왜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화 우호 정책의 표방으로 조선 일본은 3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과거에 지나온 터널 속으로 다시 밀려 들어갔다.